손가락 밴글로 뭐 여기까지야. 저번에 네가 샀던 밴드 어디 있는지 기억 안 나서 전화한 건. 민지랑 있었던 거 아니야? 맞아. 얼른 가봐. 기다리겠다. 안 닿게 조심해. 뭘? 대영아.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민지한테 상처 주지 마. 너 우리 우정에 상처 주는 거랑 똑같아. 우리 우정? 너, 나, 민지. 우리 셋 평생 안 보고 살순 없잖아. 늘 그게 문제야. 뭐? 말로는 우리라고 싸잡아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네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잖아. 모두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네 마음 다칠까봐 걱정되는 거 나도 알아. 근데 정아야,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어.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. 웬일이야? 둘이 보자 그러고.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. 뭔데? 너 여자 소개받을래? 어? 아, 왜 너가 얼마 전에 내 친구 혜미 예쁘다고 했잖아. 걔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대. 소개받을래? 걔 성격도 진짜 진국이야. 갑자기? 아, 내가 대영이랑 사귀고 그러니까 너도 여자친구 있으면 같이 더블데이트하고 좋잖아. 내가 대영이랑 사귀는 것 때문에 너가 소외감 느끼거나 그러는 건 싫어서. 아니야, 괜찮아. 나 어차피 그 공모전 준비하는 것도 있고, 그래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. 아, 그래. 생각해준 건 고마운데, 나 진짜 괜찮아. 알겠어. 무슨 일 있어? 아니야. 다 알고 시작했는데. 대영이는 아마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. 걔가 원래 좀 여자 대하는 게 서투르잖아. 그리고 우리가 친구로 지낸 세월이 꽤 길기도 했고. 대영이가 나랑 키스하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더라. 괜찮아. 너 말대로 우리가 친구인 세월이 길었으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해. 내 욕심이기도 했고. 그래도 나 노력할 거야. 내가 욕심 부린 만큼 우리 관계 깨지지 않도록 노력할 거야. 우리 세 사람
꼭 다 지킬 거야. 정대영, 너 내가 할 말이 있어서. 잘 됐다. 안 그래도 너 부르려고 그랬는데. 어? 일단 들어와. 뭐해? 내가 지금 네가 진짜 필요했거든. 혼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도 어째 안 되겠더라고. 뭐가? 너 말고 다른 방법은 생각이 안 나더라. 왜 이래? 너 말을 하지. 보통을 그렇게 가버리냐. 많이 아파? 물건이 두 개로 보이면 뇌진탕인가? 어? 너 나 몇 개로 보여? 이거 몇 개야? 이거는? 이거 몇 개야? 아 뭐야, 진짜 괜찮은 거 맞아? 괜찮아. 근데 할 말은 무슨 할 말? 무슨 중요한 얘기길래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왔어? 저 돌아오면 되지. 난 아니야, 다음에. 오늘은 쉬어. 갈게. 아 진짜 또 그런다.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. 아, 뭔지 말해. 나 궁금해서 잠 못 자. 별거 아니야. 자고 갈래? 어? 자고 가라고. 옛날에 가끔 자고 갔잖아. 넌 지금 그 상황에 이런 말이 나오냐? 무슨 상황? 그래 뭐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가 나 좋아한다고 고백도 했었지. 근데 며칠 뒤에 민지랑 사귄다 그랬지. 근데 이제 와선 또 나보고 자고 가라고. 우리 사이 문제 없다며. 무슨 상관이야? 너 민지 좋아하긴 해? 설마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귀는 거야? 너 그 정도로 쓰레기였냐? 내가 민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거 물어보려고 온 거야? 어? 내가 지금 너를 좋아하는 건지 민지를 좋아하는 건지 그거 물어보러 온 거냐고. 대답해. 그럼 나도 대답할게. 아니 나는 그냥 우리 셋 중 누구도 다치는 게 싫어. 그냥 그게 다야. 그건 대답이 아니잖아. 대답 안 하네. 키스할 거야. 지금 그...
모든 걸 바꿔 You and I